십수년 전부터 현재 2021년까지 이르러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각 존재하는 명예의 게임 전당에 마땅히 자리를 차지했어야 할 역대급 명작 게임들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명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출시작들의 명작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걸 여러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조금씩 느끼셨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버펑크 2077, 파크라이 6, 데스루프 등 최근의 AAA급 게임들을 생각해보면 명작이라고 말하기엔 많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저들을 정말 빡치게 하는 게임도 나왔었죠. 이렇듯 현재까지 기대 이하의 아쉬운 게임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인지 일부 게이머들은 고대의 명작들을 아직까지도 플레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유저들은 이 명작 게임의 후속작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는 글을 쓰거나 혹은 실제로 재현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왜 많은 유저들은 예전 명작 게임들을 잊지 못하고 그 후속작들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왠지 그들만큼은 그 시리즈만큼은 최후의 보루로서 유저들을 배신할 것 같지가 않아서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추억 보정도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명작 게임들은 여전히 뚜렷한 소식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후속작은 지금 개발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 그 개발사는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 사랑했던 그 게임들의 행방을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은 마치 과거의 첫사랑을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찾은 소식들과 더불어서 아직 개발만 확정된 기대작들 몇 가지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대부분 아직 제대로 된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개 중에는 이미 티저 트레일러도 나온 것이 있더군요. 왜 난 몰랐었지? 어쨌든 대략 8개 정도의 명작 게임들과 개발 중인 기대작에 대한 아주 희미한 소식까지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데드스페이스, 이 명작 시리즈가 드디어 거의 8년 만에 아주 기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바로 EA에서 신작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물론 그 악명 높은 EA이기 때문에 그다지 높은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소식 자체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드스페이스 IP를 다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팬의 입장에서 공중제비를 돌게끔 했거든요. 물론 아직 출시일조차 드러난 것이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관련 정보들은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데드스페이스 신작의 방향성은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리메이크와 리부트 형식으로 이번 신작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마 툼레이더 리부트처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시리즈를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번 데드스페이스 제작을 전두지휘할 메인 디렉터도 공개되는데요. 그는 바로 이번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의 감독이었던 에릭 베프티짓입니다. 뭐 잘되길 기도합시다. 유저들이 스토리 게임 명작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그 게임 시리즈 바이오쇼크. 놀랍게도 시리즈의 신작인 바이오쇼크4가 몇 년 후에 나올 것이라는 듣던 중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직 티저 트레일러도 이미지도 나온 것이 없지만 현재 2K의 클라우드 챔버라는 곳에서 열심히 개발 중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2K와 락스타 게임즈의 모회사인 테이크 2 인터랙티브의 재무보고서에서 바이오쇼크4 프로젝트를 언급하기도 했었고 2K의 공식 SNS에서도 바이오쇼크4를 현재 개발 중이라고 공식 언급하여 신작 개발이 아예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개발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으며 지금도 여러 개발자를 모집 중인 상황입니다. 한편 클라우드 챔버의 구인 모집 조건을 보면 얼리언 엔진 5를 사용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픈월드와 RPG 관련 개발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나올 신작이 얼리언 엔진 5와 더불어 오픈월드 방식의 게임으로 출시될지도 모르겠군요. 역대급 게임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CD 프로젝트 레드의 더 위쳐 3. 그러나 아쉽게도 위쳐 3를 마지막으로 그 게임 시리즈는 막을 내렸었습니다. 심지어 사이버펑크 2077로 인한 개발사의 몰락까지. 그래서 많은 유저들은 이제 위쳐 시리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CD 프로젝트에선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그 소식은 위쳐의 개발사인 CD 프로젝트가 최근 위쳐 원작 작가와 다시 계약을 맺어 위쳐 시리즈의 신작을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작사의 이미지가 워낙
망해버린 터라 유저들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만큼은 믿어보고 싶군요. 그래도 사펑이 망하면서 쌓인 기술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엔 정상적인 게임을 만들 것 같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이전에 위쳐3 개발진이 거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아마도 나중에 나올 위쳐4는 조금 다른 느낌의 위쳐이지 않을까 싶네요. 도대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게임. 하지만 트레일러만큼은 역대급 명작이라는 그 게임, 데드 아일랜드 2. 어느덧 이 게임 트레일러가 나온 지 거의 7년 정도가 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저 개발하던 개발사가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밖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개발을 맡은 개발사는 딥실버의 덴버스터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증거인 에픽스토어 독점 문건도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언젠가는 나올지도? 서양 RPG의 명가 바이오웨어의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 드디어 그 시리즈의 신작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신작은 그나마 지금껏 소개했던 것들 중 가장 정보가 대외적으로 밝혀져 있던 게임인데요. 트레일러만 매년 한 개씩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바이오웨어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드래곤 에이지만큼은 바이오웨어의 필살기이기 때문에 이번엔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워낙 망해버린 게 많아가지고 아마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을까요? 일단 드래곤 에이지 4의 개발은 2018년에 최초 공개되었으니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2-3년 내에 출시될 것 같다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요. 실제로 바이오웨어의 재무 총책임자는 드래곤 에이지 4는 적어도 2022년 이후에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스토리의 경우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석 작가의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어두운 스토리이며 주인공은 매우 마이너한 집단에 속하여 활약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이번 드래곤 에이지 4 과연 어찌 될지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주 관련 게임에서 1등을 뽑는다면 전 무조건 매스 이펙트를 뽑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게임은 대단한 작품이었죠. 물론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았던 3와 진짜로 게임 시리즈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그것은 빼고요. 어쨌든 명작 게임 시리즈인 매스 이펙트가 새로운 신작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 신작은 심지어 매스 이펙트 3 이후의 얘기를 담은 제대로 된 속편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레일러에 나온 여러 물건들과 배경이 기존 매스 이펙트에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더욱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개발사인 바이오웨어가 말하기를 현재 개발한 지는 2년 정도가 되었으며 아마도 출시하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게임이 취향인 팬들과 저로서는 이번만큼은 제발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테이블의 개발자가 이 게임으로 인해서 역대 게임 개발자로 등극될 정도로 엄청난 명작이었던 페이블 시리즈. 그러한 명작 게임 시리즈가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본 화면과 같이 티저 트레일러를 발표했으며 현재 개발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어떤 게임인지 아직 어떤 방향을 가진지 공개된 것이 없지만 묘한 기대감이 어깨축지에서 시작되는 것은 왜일까요? 아무래도 이름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명작이 왜 명작인지 빠른 시일 내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Not all stories have happy endings. 오픈월드 RPG의 다크호스인 옵시디언의 신작 게임 어버우드.
갑자기 웬 듣보잡 게임이냐고요? 물론 듣보잡인 IP인 건 맞지만 이 게임의 개발사가 옵시디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게임의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으실 겁니다. 대표작인 폴아웃 뉴베가스나 아우트월드를 생각하신다면 옵시디언식 오픈월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 신작은 대놓고 스카이림 같은 게임을 만들겠다고 옵시디언 측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비롯한 기존의 스카이림 팬들도 관심을 가졌었죠. 일단 이 티저가 나온 지는 벌써 2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아마도 개발한 지 4년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럼 몇 년 후에 곧 나올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확실치 않지만 여러 대작들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상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기대하던 게임이 나왔었나요? 그렇다면 영상에 댓글을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